자기야, 맛있어? 귤 껍질이란 생각도 안 들지만 먹으면 그냥 어? 귤 맛이네? 얘네들은 또 뭐 하시게요? 천연 조미료가 돼요. 깨끗이 씻어 말린 양파 껍질과 파뿌리를 갈아서 천연 조미료로 쓰신다고요? 맛있는 된장찌개 괜히 망치는 거 아닐까요? 여보, 막 괜찮아? 오, 시원해졌어요. 냉이 맛같이. 그렇죠. 네. 된장찌개 말고도 모든 그 멸치 다시 내는 그렇죠. 그런 데에도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을 끓이거나 국물 요리에 그 무침에도 물론 활용할 수 있어요. 흥긋하게. 파뿌리, 양파 껍질로 만들어낸 된장찌개를 귤 껍질 영양밥에 비벼서 싹싹. 오. 오, 먹을 줄 아네. 입안에 정말 제주도네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법. 아니 이거 배우러 간다더니 자기 청주까지 간 거야? 어머니 이거 며칠째 모아놓으신 거세요? 일주일 모았어요. 일주일이요? 예. 이게요? 하루 집어다도 적은 거 같은데요?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를 정확하게 재는 최신식 기계. 화학구가 열립니다. 이젠 음식물 버릴 때도 돈이 듭니다. 쓰레기를 버리면서 우리가 돈도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음식물 채 한 봉지도 안 버리는 할머니의 살림 비법은? 여기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신 것 같은데. 여기 속에서 지렁이가 이걸 다 먹어 치워요. 지렁이요? 지렁이 빨리 보여주세요. 저도 보고 싶단 말이에요. 이거 지렁이가 보여줘요? 보고 싶어요? 응, 만질 수 없어. 어떻게 만져요, 안 하시는데. 막대기를 따가 쳐서 딱. 할머니, 그러심 지렁이 섭섭해요. 어우, 이 녀석들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잘 먹고 커라. 일주일 내내 그 이거를 다 먹어 치워요.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가 조금 갖다 버리는 거죠. 큰 역할을 하네요. 아파트 가는 집마다 보이는 저 지렁이 항아리. 아, 그래서 다들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버리시는 거군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얼마나 줄었어요? 그전 때는 1,000원씩 줬는데 네. 요즘은 300원 나와요. 우와, 지렁이 키워 돈도 모으고 환경도 살리고 음식물 처리 똑바른 아파트는 채소 관리도 남다릅니다. 짠! 이게 뭐예요? 아, 이게 바로 파인데요. 일주일 전에 김장을 하고 파가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파를 그냥 넣으면은 금방 버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파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제 물기를 빼고 건조시키죠. 키친 타월을 가지고 말아서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길게는 한 달까지는 가요. 올해 배춧값 싸서 많이 산 김장 배추도요. 신문지에 싸서 두면 속이 싱싱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다시 먹어보면 했는데. 겨울철 입이 궁금하고 출출할 때 이렇게 부쳐 먹으면 딱인 배추전. 갓 부친 배추전을 쭉 손으로 찢어서 양념간장에 찍어 먹으면 시원하고 달달한데. 말금씨. 아, 얘들아. 아, 이거 같이 먹으면 안 되겠니? 잘 먹네. 얘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으니까 보관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활용들만 아시면은 정말 쓰레기량을 많이 줄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맑음 씨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똑바른 살림법 배우고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네요. 파이팅! 오늘의 특별한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달려간 곳은 경남 하동. 이곳에 자주 출몰한다는 주인공 누구세요? 좀 유명하죠. 나만 보면 불이 뛰고 가르킬러 해줘. 공부 잘하고 성의가 있는 할머니다. 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는 가운데 동네 사람들의 증언에 따라 쫓아간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봉지 하나씩 들고 어딘가로 향하는 할머니 무리. 아니 저기 단체로 어디들 가시는 거예요? 일단 뒤를 쫓아가 보는데 할머니들이 거침없이 들어선 이곳은 다름 아닌 한 교실. 그리고 쏟아져 나오는 책과 필기 도구. 한글 배웠나 그런 게 즐거워서 나왔지요. 글을 배운 게 좋아서 왔지. 글 배운 게 좋아하고 이게 배우고 저거 좋겠더라고. 공부하는데 재미가 붙었어. 너도 할머니 늦가기 열혈 학생들 되시겠습니다.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받아쓰기 시작하겠습니다. 와, 공부해 받아쓰기. 이 분담당하던 할머니를 긴장하셨어요. 받아쓰기란 말에 일제히 얼음. 이름 썼습니까? 자, 1번부터 부릅니다. 잘 생각해가지고 써세요. 1번 할머니. 비교적 쉬운 문제로 스타트. 아, 또박또박. 네, 잘 쓰시는데요. 우리 집
3번. 니은 맞으면 이제. 오, 컸니? 집이 어려워.